안녕하십니까, 배선생입니다. 안녕하세요, 수빈쌤입니다. 오늘 국민대 실기대회 연구작 진행하신 거 네. 가져왔는데, 결과 발표가 다 났죠? 네. 그, 수빈쌤께서 이제 지도해주는 학생이 은상 받았죠? 네. 네, 축하드리고. 요걸로 받았죠, 요걸로. 네, 호랑이 주제. 네, 뭐, 그 친구, 뭐,에 대해서, 뭐, 간단하게, 뭐,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뭐, 어떤 학생이었고, 어떻게 그렸고. 일단, 고3 친구고요. 고3인데, 네. 사실, 은상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. 그쵸. 본상 받는 거는 많이 어렵죠. 네. 지원자 수가 그렇게 많은데. 근데, 봤을 때, 제가 이제 스케치 뜨고 한 것도 봤는데, 네. 사실 이렇게 엄청 특별한 거는 없어요. 엄청 특별한 거는 없는데 시점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해줬고 아, 이렇게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네. 느낌을 잘 살려나 보네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원래 평소에 네. 좀 깔끔하고 마감 능력이 좋은 친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 마감력이 좀 네. 항상 좋은 친구인가요? 처음에 초벌을 할 때부터 깔끔한 친구들 있잖아요. 그쵸. 크게 엇나가는 부분 없이 덧칠도 많이 안 하는 친구라서 네, 나중에 정리하려고 한다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나중에 할 거예요. 그냥 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가면 되는데 나중에 저 하려고 했어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네.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냐 안 했냐가 아무래도 변별력이 될 수 있겠죠. 시험장에서 어떻게 뭐 좀 깔끔하게 잘 익혔나 보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이 좀 이 주제를 이제 분석하실 때 어떤 그런 내용도 좀 학생한테 좀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평소에 이제 강조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뭐 이 그림에서 좀 보여지는 뭐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네, 이런 식으로 시점을 다루는 문제가 국민대에서 실기대회 때 매년 꾸준히 나왔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가 나왔을 때 뭐 나무가 있었고 네. 호랑이가 있었고 까치가 있었고 했을 네. 때 나무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쵸, 그쵸. 좀 위에서 네. 이렇게 까치가 내려다보는 게 이제 문제의 의도에 맞지 않을까. 그렇죠. 뭐 까치 시점은 자유라고 했지만 네. 이건 너무 대놓고 그렇죠? 뭐 까치는 좀 날 수 있는 애고 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직으로 위에 있는 그 공간을 이렇게 호랑이가 좀 이렇게 올려다보는 시점을 그리는 거를 원하지 않았을까? 실제로 네. 그 제공된 이미지에도 네. 까치가 나무 위에 얹어져 있고 이렇게 밑에 호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, 그쵸. 네.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네. 같아요. 연구작 할 때. 이게 딱 봤을 때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네. 제가 그린 것도 이제 올라갔을 텐데 제 거는 얼굴이 여기 있거든요. 그래서 위를 쳐다보고 있긴 한데 이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내려다 찍는 느낌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얼굴이 좀 아래에서 위를 보는 이게 세로 구도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그런 어떤 의도에 맞지 않았을까. 근데 좀 그 문제를 보면 사진에는 까치가 위에 있고 까치 시점은 자유로 하라고 했잖아요. 좀 더 나아가는 학생들은 거기서 좀 아 좀 특이하게 해볼까? 해갖고 까치가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, 있어요. 하는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사물의 어떤 특성을 좀 생각하지 않고 좀 너무 색다르게만 접근하려고 하는 좀 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. 네. 이거 수업 지도하실 때도 그런 네. 경우 많은데 네. 이제 응? 이게 뭐야? 이렇게 하면은 제도하고 제도하니까 나는 다른 이렇게. 거 하겠다. 맞아 맞아. 이런 친구들은 네. 좀 조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시범을 딱 보여주면 바로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엄청 고민하고 있어서 너 뭐해? 이러면은 아무리 해도 선생님 거랑 똑같아요. 이런 친구들 너무 맞아. 아니 똑같이 하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런 거를 너무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뭔가 그러면 안 될 거라는 뭐 강박이 있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맞아. 그런 거에서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좀 그림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서 뭐 선생님께서 직접 작도하셨으니까 느껴지는 네. 어떤 장단점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의도에 맞는 시점은 네. 원하는 대로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네네. 아, 이게 재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톤
대비를 주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. 이게 날리니까 너무 날아가고 잡으면 또 너무 잡전이 또 너무 시커매지고 근데 얘가 또 무늬가 있다 보니까 이게 힘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살짝 이제 여백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쵸? 답답해진 네. 느낌이 있기는 해요. 그 원본 그림도 여백의 미가 되게 강조된 그림이었잖아요. 그래서 뭐 지금도 괜찮긴 한데 더 현하게 털었으면 네. 좋았을 것 같긴 해요. 네. 여기 뒤쪽 공간이 살짝 답답해지지 않았나. 네. 그거 말고 어떤 표현 방식은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법한 표현 방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좀 그래도 라인을 어느 정도 살리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입체감도 잘 살면서 이 안에서 어떤 표현이 이게 좀 뭐랄까 실제 사진을 봤을 때 좀 생각하기 어려운 표현들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입체로 바꿔지면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표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좀 참고를 했었고 단점만 얘기해 주세요. 단점 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거 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떤 이 솔에서의 어떤 네, 크기 차이가 조금 더 이제 확 커지고 작아지면서 좀 더 이 위아래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면적비가 좀 약하다. 네, 네. 그래서 뭐 이 그림은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네. 저희는 또 다음 연구작 몇 개 남았죠?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위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차분하게 또 공개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